皆さん、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여러분반갑습니다수능제2외국어선택을앞두고굉장히많은고민에쌓여있으실텐데요실제적으로질문게시판에많은글들이올라오고있습니다비단일본어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제2외국어를시작해도좋을까요어느정도의시간을할애하면좋을까요하루에몇시간하면좋을까요위시기에는몇단계정도를밟으면좋을까요등등굉장히많은고민들이올라오고있는데요그래서준비한시간입니다자수능일본어길라잡이수능제2외국어길라잡이라고생각하시고지금부터저와함께같이이야기해보도록할게요이번시간에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크게두가지내용인데요첫번째는수능일본어의구성에대해서알려드리려고합니다지피지기면백전백승이다모두알고계신내용인데요자일본어수능의구성에대해서파악을하고있다면즉나한테뭘물어볼것인지예상할수있다면학습기간도그리고학습분량도효과적으로압축될수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자따라서그영역에따른학습포인트에대해서도살짝짚어드릴테니미리염두하시고아내가이런것들에좀더신경을쓰면좋겠구나라고생각해두시면좋을것같아요자이이야기가끝나고나면두번째로는1등급프로젝트커리큘럼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어떤과목을수강해야되나요그리고하루에는몇시간정도공부하면좋을까요등등많은고민이있으실텐데요아마이설명을듣고나면스스로계획을짜고다른과목과어떻게병행하면좋은지등등계산이나올거라고생각이됩니다첫번째수능일본어의구성부터지금부터설명드려보도록할게요자수능일본어는요그내용으로크게네가지영역으로구성해볼수있습니다자첫번째는문자어휘파트두번째는문화독해세번째는의사소통회화죠네번째는문법문형파트가되겠는데요자일단시험지를쭉펼쳐보면첫번째페이지가바로문자어휘파트로서늘항상일본에서는언제부턴가한10년전부턴가카타카나어휘에대한문제가고정으로나오게됩니다자비슷한글자를물어볼수도있고요실은중요한것은장음을물어보게됩니다특히한국사람들같은경우는장음즉발음의길이에대해서별로신경쓰지않는언어이기때문에카타카나어휘의장음에굉장히취약한데요따라서장음이있는지없는지혹은있다면어떤위치에놓여있는지등등을아주집요하고자세하게물어보게되겠죠기본어휘당연히물어봅니다어휘를물어보면서더불어박자도물어보는데박자하면또한자죠여러분들한자에대한고민많으시죠압니다따라서자스텝0맨마지막7번째시간은일본어한자에대한강의를하기도했는데요한자를쓸수없어도좋습니다쓸수있다면물론좋겠지만그것은바로한문영역을선택한학생들이해야할숙제라고생각이되네요자일본어의한자공부는쓸수없어도눈으로사진을찍고아이렇게생긴글자가밝다라는느낌이었지이렇게생긴글자가꽃을의미하는한자였지라는의미를파악하시면좋습니다그다음으로그한자를일본어발음으로읽을수있으면좋은데요자이것은여러분들이앞으로공부를해가면서기본어휘를외워가면서그렇죠그자연스럽게습득할수있기때문에지금부터걱정할내용은아닙니다따라서한자는몇백자를외워야되나요어떻게쓰나요등등에대한고민이있으신분들은지금이시간부터훌훌털어버리시기바랍니다자한자를히라가나로읽을수있어야박자를물어볼수있겠죠따라서기본어휘한자같이묶어서시험문제로나오는그런경우가있고요자중요한것은바로다이어인데요하나의어휘당여러가지의미를가지는단어를다이어라고합니다동사에가장많고그다음에이형용사에있고그리고부사라는품사에많이존재합니다따라서이문장에선저런의미로저런문장에서는이런의미로전환되는그런내용들을여러분들한테물어보게되는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5번까지 정도의 문항을 차지한다면 6번부터 벌써 독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정보 읽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스터, 안내문 등등이 되겠고요. 뭐 카드나 초대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문화 전통 상식인데요. 이것은 역시 또 아이템과 같이 더불어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에는 이렇게 생긴 인형을 장식하거나 혹은 선물한대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명절들, 연중 행사가 어떤 순서대로 이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독해라는 형식을 빌어서 풀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일본어 문법뿐만 아니라 여담으로 나누는 그런 재미있는 일본 이야기들이 시험에 직결될 수 있으니 그런 내용들도 졸릴 때 조금씩 챙겨 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회의식이라고 제가 좀 어렵게 썼습니다만 일상적인 일본인의 생활을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 뭘까요? 너무 일본의 전통 혹은 뭐 어떤 정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 두루두루 일본에 대한 상식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신다면 정말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자, 의사소통은 뭘까요? 대화죠. 따라서 각각 상황에 걸맞는 인사를 반사적으로 정말 선택지에서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황별 소통이 바로 인사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는 관용 표현인데요.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일본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소 이해할 수 없으나 일본인들 간의 의사소통에서 두루두루 쓰이는 이 표현을 알아야 대화가 통하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암기 노력이 필요한 그런 파트가 바로 관용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관용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그리고 느닷없이 문법 설명하다가 물어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문법 문형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에 바로 킬링 문제, 함정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27번부터 30번 문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일단 27번부터 30번 문항은 세품사, 주요 세품사의 문법 접속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어미 활용인데요. 세품사라고 함은 잘 기억해 두세요. 일본어의 주요 품사, 동사, 이 형용사, 나 형용사. 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세 품사의 어미 활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이 반드시 한 문항 존재하고요. 자, 뉘앙스를 물어보게 되죠. 추측도 다 같은 추측이 아닙니다. 조건, 가정도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장에서 이 표현이 저런 문장에서 저 표현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물어보게 되고요. 조사, 도와주는 품사인데요. 영어식으로 따지면 전치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 용법에 대한 정리, 표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은 문형인데요. 문장의 형태, 즉 말의 패턴이 되겠죠. 어색한 말의 패턴을 골라내거나 혹은 가장 자연스러운 말의 패턴을 골라내는 그런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훈련이 필요한 파트이긴 해요. 따라서 난이도도 맨 마지막 페이지에 문법 문형 파트에 조금 치중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수능 일본어의 구성 그리고 각각의 학습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1등급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 즉 공부 계획, 학습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순서대로 스텝 1 개념 정리하시고 스텝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까지의 지식을 스텝 3, 실전 유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3월 말 정도까지 개념 강의를 끝내시면 아주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3월 말까지. 너무 늦어도 4월 중순 정도까지는 끝내주시면 아주 좋겠고요. 심화학습은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끝내시면 좋습니다. 아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심화학습은 단 한 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그렇죠. 일본어의 심화학습 난이도도 난이도이지만 다른 주요 과목들과 충분히 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긴 시간 할애해서 일주일에 한 강좌라도 좋으니 자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리고 충분히 암기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 3는 실전 유형으로서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 하게 됩니다. 기출을 당연히 풀어보게 되겠고요. 단연간의 기출을 살펴봤을 때 패턴화된 유형으로 문제를 또 만듭니다. 제가 만든 모의고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 가지 패턴의 문제를 풀어보고 수능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일본어 수능 시험지를 펼쳐봤을 때 긴장감 제로의 상태에서 문항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개념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월 말까지 문자 어휘 외울 겁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들어보셨죠? 발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조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조사는 맨 마지막 실전 유형까지 쭉 매일매일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영어의 전치사 생각하시면 아시죠? 하나의 전치사에도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 것처럼 일본어에도 하나의 조사당 여러 가지 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 인사, 문화, 의사, 소통, 기본 3품사의 기본 활용, 네, 가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의 활용까지를 연습하는 것이 바로 3월 말까지 개념 강의에서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 심화학습에서는요, 이제 3품사가 적극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사역, 수동, 추측, 자타, 동사 혹은 조건, 가정 등등 자 중고급 문법에 세 개의 품사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려드리고 서서히 문제 유형에 이렇게 출제되니까 이런 형태로 개념 정리하세요 등등을 서서히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실전고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해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독한 트레이닝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즐거운 트레이닝이 될 거예요. 왜?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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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가는 거를 여러분들 성취감으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수능 직전까지 스텝 3 공부해 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강좌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어휘입니다. 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당연히 영어 공부하려면 알파벳 외워야 하고 일본어 공부하려면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국어 공부하려면 한글 외워야 됩니다. 아, 이거 기본적으로 외우고 이제 아, 개념 강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은 수능이라는 일본어 수능에서는요 이 문자에서도 굉장히 집요한 시험 문제를 적어도 두 문항 반드시 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내용을 위해서 스텝 제로를 거꾸로 준비했습니다. 스텝 제로에서는 문자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해서 빨리 외우고 빨리 암기해서 일본어 공부로 들어가는 것보다 실은 기본이고 기본일수록 두 문항이나 차지하는 내용일수록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총 7강, 네, 하루에 한 강좌씩 총 7일 만에, 즉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스텝 제로 개념 강의를 준비했으니 처음으로 일본어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와서 파이널 스텝 3가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함정 문제, 킬링 문제에 특히나 선생님 저는 왜 이걸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왜 이 영역에서 혹은 이 문법 내용을 늘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약점 노트 강좌를 마련했는데요. 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OX
로 정, 오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 옳은 문장과 틀린 문장을 그 자리에서 파악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OX 약점 노트를 강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스텝 3와 병행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혹은 OX를 먼저 풀고, 아, 이제 뉘앙스의 차이를 알겠어 라고 했을 때 실전 유형으로 들어가서 수능처럼 임해 보셔도 좋습니다. 혹은 실전 유형을 다 끝났는데 아까 게시판의 글처럼 선생님 저는 왜 항상 28번에 이 패턴에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경우에 선택적으로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점 노트 한 10년간에 늘 항상 고민들이 게시판에 올라올 때마다 그 모든 고민들과 취약 부분들, 일반적인 학습자분들의 취약 부분들을 취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 수능 일본어에 대한 길라잡이를 좀 드려봤는데 어떠신가요? 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빨리 히라가나부터 외우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본 강좌에서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